진짜 너무 좋다. 오, 너무 맛있겠다. 와, 맛있지?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집이네. 장난 아니야. 근데 혜원이 조언이 프롬 참여 못할 뻔했잖아. 요즘에 우리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잖아. 막 좀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기분이 막 들고 있어. 어디를 돌아다니고 싶은데? 글쎄요. 보라카이? 보라카이? 나도 가보고 싶다. 아, 근데 여기 두마게티에서 보라카이 너무 멀어. 그렇지. 지난번에 우리가 다바오 한번 갔었잖아. 그렇지. 아, 두마게티에서 다바오 갔다 와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디 놀러 가기는 게 약간 두려워. 애들 데리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디로? 가보면 알지. 알았어. 저희 정글 하우스. 아, 뜨거워. 오! 주원 앞에 안 고파? 고파요. 고파서 죽을 것 같아.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까? 아딴가? 파! 그 망인의 살에서 많이 파는. 아, 어, 맞아, 맞아. 어, 그거 맛있겠다. 그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래서 우리 혜원이도 파 먹으러 가는 거 좋아? 네. 좋아요. 조스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고고. 먹어. 기타 연주를? 아니 그냥 멋을 가져와. 무엇을 먹을까요? 어, 엄마 지금 BBQ 먹을까? 파 먹을까? 고민 중이야. 명당 자리로군요. 와, 너무 좋은데 여기 자리? 들리는 파도 소리가 엄청나다. 와, 아, 너무 좋다. 두마게티가 주변에 다 바다로 되어 있잖아. 어, 근데 우리가 바다를 잘 안 왔어. 근데 오늘 오니까 너무 좋다. 오! 와, 혼자 맨날 학교에서 연습하더니. 야, 대박! 와, 진짜 너무 좋다. 와. 맞아. 세부 너무 무서워. 저기가 세부 섬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한국인들한테 정말 유명한 섬이잖아, 한국에서. 파도 소리 듣기만 해도 좋다. 와, 야, 여기 봐라. 테이블 봐. 누구 있지? 와. 지붕이 이렇게. 이 지붕이 정말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거든. 생소한. 어. 그거 하면은 보라카이 생각나. 맞아. 어, 정말 내가 필리핀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거 너무 좋아. 와, 근데 진짜 테이블 잘 해놨다. 이런 데서 가족끼리 다 같이 밥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벌써 나왔어? 우와, 같이. 와, 너무 맛있겠는데? 오, 너무 맛있겠다. 와, 맛있게 구워졌는데? 오. 와, 색깔 봐. 맛있겠다. 데디원이 좋아하는 새우! 새우튀김! 오랜만에 먹어서 더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아, 거의 떨어져요! 오, 조심해야겠다! 오, 잘 먹는데 배고팠지? 갈비다 생각해, 갈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양이 너무 부족하겠는데, 주원이? 한 닭다리 3개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어, 이건 뭐야? 오, 이거 그거잖아. 스퀴드링.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맛있게 밥을 먹으니까 파도 소리와 함께 좋아. 행복해. 그치? 오, 워터멜론. 땡큐. 어, 이건 뭐야? 간장이 아니라 투명한 색이네? 내가 맛을 보겠어.
뭐지? 엄청 짜! 진짜 짜다! 이게 뭐지? 맛있다. 아, 파, 파도 소리 들으면서 먹으니까 좋다. 필리핀에서 메인 음식이잖아, 이게. 거의 아, 파, 이나살.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니까? 지금도 모르겠네.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집이네. 장난 아니야. 이거 봐, 이게 오징어링인데 난 여기 조스 오면은 꼭 이거 시켜 먹어야 돼. 오징어링. 오징어랑 새우는. 말해 뭐해. 맛있어. 맛있지? 휘원이 주원이 곧 프로만다며? 아 맞아요. 저희 4월 18일 날 해요. 우와 너무 재밌겠다. 근데 혜원이 주원이 프롬 참여 못할 뻔했잖아. 네. 일정이 변경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게 됐잖아. 네. 너무 좋다. 그치? 필리핀은 그 프롬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나도. 어떤 분이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하여튼 오래전에 프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생생하다고. 그 댓글에 프롬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맞아. 댓글에 써주셨더라고. 필리핀 분들이 프롬은 진짜 추억이네. 근데 요번에 못할 뻔했던 게 굉장히 아쉬웠어 엄마가. 맞아. 그렇지. 곧 드레스 보러 가야겠네. 정장. 드레스 코드는 뭐야? 파스텔 색깔이에요. 그런 경험을 너희들이 하는 건 정말 행운이야. 맞아. 엄마도 하고 싶다야.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없잖아.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그런 행사들이 이렇게 매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창 시절을 좀 더 즐겁고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엄마는 그 필리핀의 그런 문화들이 너무 좋아. 아, 우리 혜원이 주원이 이제 드레스 빌리러 가는 것도 찍어봐야겠다, 우리.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2년 동안 살았는데 또 정이 들었지. 그리고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가 산 첫 번째 곳이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너무 드마게티에서 추억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맞아. 우리가 떠나야 할 날은 다가오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쉬웠어. 이쁜 곳이야. 그치. 되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 'Farewell is coming to leave to market. We've been feeling little sad.